사랑의 재개발을 왜 커버한 거야? 아 그거는 진짜로 그 노래를 듣고 좋더라고요 진짜로. 아 그래서 그냥 커버한 거야? 아 그리고 잠깐 그 조아가 좋아한다고 전해달래요. 아 누가? 제 딸이. 아 네, 유산슬 좋아한다고 전해달래요. 야 어떻게 저 이런 얘기 나오면 좀 긴장돼요. 아 그래서? 네, 왜냐면 무장 무장하지 마. 그런 얘기를 안 하다 보면은 약간 어색할 때 있어. 나도 그럴 때 있어. 아 네 저 막 육아를 좀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편이라서. 아니 뭐 범준아 나도 마찬가지야. 뭐. 요즘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. 잘하는 분들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. 진짜. 아니 우리 시간에 진짜 대단한 아빠가 있다니까. 그래 있어. 주변에 또 그런 아빠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더 그런 것도 있어. 아니 진짜 막 큰맘 먹고 워터파크 딱 갔는데 딱 씻고 나왔는데 리사 아빠가 딱 있는 거예요. 리사 아빠? 네 리사 아빠. 리사 아빠는 어떤데? 리사 아빠는 혼자서 워터파크를 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럼 씨, 뭐 이제 다 벗고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했어요. 리사 아빠는 몸 좋으시구나. 몸 좋으시죠. 네. 근데 웃긴 건 그날 그 누구야? 조아 친구. 맨날 말 안 했는데. 누구? 너랑 친한 친구야? 아니야, 저 친구는 아니고요. 조아 친구인데. 아, 조아 친구? 리사 아빠가 친구 딸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. 워터파크를. 혼자서.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, 이게. 내 친구 전에 현이 그러잖아. 현이 그 15명의 아이들을 혼자서 케어하는. 그러니까요. 뭐 전설 같은 이야기. 아 근데 이런 얘기 그만하시죠. 어차피 욕먹는 이거 어차피 제가 욕먹는 이야기.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아 이게 뭐 아니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같이 있었어요. 저 나갈 때 아빠 언제야 맨날 돼. 아빠 오늘 뭐해? 맨날 내 뭐해? 이 정도. 야 나도 어저께 저 늦게 끝나고 집에 한 10시쯤 들어갔는데 지호가 안 자고 있더라고. 아, 근데 지호가 나한테 아빠 심심해. 아 맨날 아 이 얘기 그만하시죠. 그 얘기 그만. 나도 그만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죄송합니다. 네가 죄송해요. 아 이거 네가 왜 그래? 이 얘기 말고 할게 그래, 하지마 하지마. 요즘 하지 마. 그거밖에 안 해가지고. 이게 원래 그래서 네. 같은 또래의 그 아빠들이 네. 사실 얘기 주제가 또 이래요. 그러니까 또 지호가 몇 살이에요? 지호? 네. 11살 되지. 11살이요? 저희도 마스크 쓰고 놀이터 이번 주 남았는데 엄청 좋았더라고요. 그래 그러니까 날씨 이제 좀 그래 이 얘기 이제 그만하자. 네 그만하시죠. 그만하려고 해도 네가 자꾸 그만하잖아. 죄송합니다. 아니 죄송할 건 없고 네. 그러니까 아니 근데